생리불순은 정상적인 생리 주기인 25일에서 38일을 벗어나 길어지거나 짧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생리 주기는 생리 전날부터 다음 생리 전날까지로 보는데, 난포가 성장하는 난포기, 배란기, 수정란이 착상하는 시기로 구분되며, 임신 성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궁내막이 탈락되면서 생리로 이어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 난포가 성장하는 시기에는 신체적인 컨디션이나 스트레스, 외부 환경 등으로 인한 호르몬 변화에 영향을 쉽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짧아지거나 길어지면서 생리불순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